CPU는 몇이에요? 그 3D 7800. 네. 아, 요즘 7800 많이 하네요. 네. 직접 조립하신 거라고요? 네. 예전부터 계속 제가 했었어가지고. 아, 이거 근데 일부러 기역자 사신 거예요? 아, 네. 원래 라이저 킷으로 세웠던 거라. 아. 가져오긴 했는데. 어떤 걸 가져왔다는. 네네.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가져가셔가지고 라이저로 세우실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세우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맞아서 문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예, 이게 안 되잖아요. 예, 예,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원래. 만약에 세울 거였으면 라이저 케이블도, 라이저 키트도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라이저 분량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이걸로 하실 거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면 되는데, 와, 여기도 밑에 펜을 달아가지고 공간이 없구나. 아, 네, 쑤셔놓긴 했어요, 저거. 그럼 집에서는 라이저 키트로 세우고 테스트를 했네요? 라이저도 해보고. 아, 그냥 해봤어요? 해보고, 아. 그냥 내장 그래픽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아, 그랬어요? 다 안 되더라고요. 한번 테스트 좀 해볼게요. 특별히 뭐 바이오스상에서 뭘 하시고 이런 거 없어요? 처음에 윈도우 깔 때 이제 그 네. 뭐라 그러지? 윈도우 깔 때 그 바꾸는 거. 부팅 우선순위 같은 거? 네네네, 그것만 보는 거. 그거는 사실 바이오스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라. 그러면 특별히 하신 건 없네요? 네, 딱 윈도우 깔고 이제 다시 시작하긴 했는데 그 뒤로 죽어버렸어요. 엑스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 설정 안 하신 아예, 거예요? 아무것도 안 지금 메인보드에서 지금 D램에 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네네. 맞죠? 네. 네. 일단은 T크레이트 메모리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6000짜리네요? 네. 16GB짜리. CPU 장착은 잘했죠? 네. 안 돼서 다시 CPU를 빼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다시 빼진 않았어요. 아. 처음에 그냥 됐어가지고. 아, 네. 메모리를 좀 바꿔볼게요. 좀 늦게 뜰 수도 있는데 저희 걸로 바꿔보고 화면이 늦게 뜰 수도 있어요. 몇 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길게는 한 4분 정도 걸리는 PC도 봤거든요. 일단 반응 안 하거든요. CPU를 한번 빼봐야 될 것 같아요. CPU를 좀 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소켓은 멀쩡한데요. 혹시나 소켓 문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소켓은 괜찮고. 그러게요. 보드 문제일 수도 있고 네. CPU 문제일 수도 있고 파워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뭐가 하나가 문제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켜보고. ITX용 그래픽카드가 따로 있나요? ITX 그래픽카드라고 따로 있진 않아요. 고객분이 그 ITX 시스템 환경에 맞게 그래픽카드를 선택을 해야죠. 사이즈는 얼만큼, 두께는 얼만큼, 2펜 할 건지, 3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구성하는 ITX 케이스에 어떤 게 맞는 건지를 고객분이 찾아야 돼요. 일단 메인보드 배터리 방전해서 초기화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나서 CPU 한번 바꿔볼 거고, 그래도 안 되면 고객분 CPU 메모리 저희 메인보드 쪽으로 장착을 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친구 거 조립해 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 거 조립하신 거예요? 어, 컴퓨터를 좀 아시나 봐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립을 직접 하실 생각을 했어요? 살 때마다 제가 다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왜 문과를 갔어요? 컴퓨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수학을 못해서. 아, 수학. 크게 수학이 뭐 필요한가? 아무래도 보드 쪽에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메모리도 교체해봤고, 배터리 방전도 해봤고, 지금 파워까지 교체해봤고, CPU도 바꿔봤고, 그래도 동일하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보드가 아닐까 싶고, 나머지 부품을 저희 보드에 한번 물려보죠. 뭔가 명쾌한 소리가 나죠? 삑! 하고, 올라오죠, 하면. 지금 T크레이트 메모리 그대로 다 꽂은 거예요. 네. 7800X3D, 16기가 두 개인가요? 네. 어, 네, 잘 인식합니다. 16기가 두 개. 보통 흔하지는 않아요. 아예 안 되면 안 될까. 근데 처음에 작동이 됐고 윈도우까지 깔고 그 다음에 인식이 안 돼. 그거는 조금 예, 그런 증상 쉽지는 않아요. 뭐 제품을 잘못 만났다 그럴 수도 있고, 뽑기를 잘못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조립하면서 뭔가 쇼트가 나거나 뭔가 좀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그걸 배제를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보드 분량 센터로 가서 교체를 받거나
아니면 불량 확인서 받아서 구입처에서 교환을 받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픽카드도 한번 꽂아볼까요? 네. 다른 뭐 또 제가 확인하거나 제가 뭐 해드려야 되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보드를 저거를 기가바이트에 문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구입처 어떻게 하실 건지에 따라서 지금은 새제품이죠? 네. 이제 막 사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고객분께서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AS라도 뭐 이렇게 확인되면 센터에서 리퍼를 받고 싶은 건지 환불을 하고 싶은 건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가 달라져요. 만약에 환불을 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거나 그러고 싶으면 일단 센터에 가서 보드가 불량인지 불량 판정 확인서 받아야 되고요. 보통 그래요. 받고 구입처 거기 연락해서 센터에서 불량이라더라 확인서 주고 제품 주고 거기서 이제 교환을 해드릴까요? 환불을 해드릴까요? 보통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판매점에다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 잘 못하겠어. 그러면 센터에다가 그 대신에 새 제품 교환은 안 되겠죠. 센터는 리퍼예요. 그러니까 리퍼라고 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불량난 제품을 수리해서 다시 서비스용으로 교환해주는 제품. 근데 보통 이제 새 거를 사서 새 제품이 아닌 제품을 교환받아 쓰려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일단 기분상 찝찝하니까 나 이제 막 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환불이나 교환을 받죠. 그래서 불량 판정 확인서 받아서 구입처에서 교환을 받는 거예요. 환불하거나. 자 일단 파워를 바꿨어요. 12VH 지원되는 파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어디서 하셨는데요? 아 여기 그냥 국내 오픈마켓. 아 오픈마켓이라면 뭐 쿠팡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티몬 이런 데서. 그러면 티몬에다 반품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가 알리익스프레스 네, 국내 업체 국내 유통사가 어디 건데요? PC디렉트. 아 네. 요즘 보니까 알리 사이트에 꼭 중국 회사가 아닌 국내 업체에서도 상품들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전에 원래 알리 샀어 그러면은 야 너 AS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정발 그러죠 정발. 네. 네, 국내 업체에서도 이렇게 올려놓고 팔더라고요. 그러면 PC디렉트에다가 보내시면 돼요. 저희가 AS 대응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도 좀 걸릴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도 추가될 거라서 고객분이 다 이렇게 직접 조립하고 뭐 이럴 줄 알면 뭐 센터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예, 제 생각은 그래요. 판단은 고객분이 하세요. 그래픽카드 이상 없습니다. 정상 작동하고요. 국내 업체들도 요즘 경기가 어려운가 봐요. 알리에 입점을 많이 하셨어 카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아직 결정이 안 되면 잠깐 고민하셨다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직접 AS를 받을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AS를 해달라고 맡길 건지 예,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아, 그럼 만약에 맡기면 어떻게 해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릴걸요? 아, 그 PC네트 맡기면은 AS밖에 안 돼요. 아, 네. 아 만약에 고객분이 나 새 제품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판매점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전 AS를 했을 때 대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AS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주세요.